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신문 독재, 지옥문을 열겠다는 날입니다. 타협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도 우리의 길도 가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17일 정도가 되면 선거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차근차근 좀 따져볼게요. 오는 1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그전에는 선거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17일 전에 이 선거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플러스 1 협의체의 단일안으로 표결을 가는 것이냐? 하면 그 단일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자, 민주당부터 짧게 연결을 하죠.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수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 연다는 방침은 확정적인 건가요?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그 의장님과 의장님을 설득하고 다른 야당들과 협의 중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2시에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시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4 플러스 1이 만든 단일안으로 표결을 간다 이런 계획? 네, 그렇습니다. 그 상정을 하고 오늘 당장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아까 예. 그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 의결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상정하는 것까지는 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 13일 오늘이 13일에 금요일인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13일에 금요일 친문농단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까지 어제 쓰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물리적 충돌까지 가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아,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은 뭐 하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또다시 그거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법 위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검찰 소환도 저희들은 뭐 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 그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몸싸움이나 또 회의 진행 방해가 매우 그 형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뭐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그 저 지금 자유한국당과 한기환 대표가 선거법을 지금까지 무시해오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뭐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가능하면 한국당과 합의안 만들어서 표결을 가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도저히 지금 뭐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합의 이전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의에 들어와서 논의를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자체를 거의 거부했고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연동형 제도만 도입을 한다면 그 안에서 그 나머지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에 응해오지 않았습니다. 아, 심재철 원내대표로 바뀐 후에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안 오세요? 뭐 지난번 예산안 때도 보셨겠지만 그 원내대표 간 합의가 가죽하는데 의총에서 추인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유한국당과 그 원내대표 간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싶어도 바로 그 꼴대를 옮겨서 새로운 논의를 추가로 얹어온다든지 또는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서 원내대표한 합의가 부결되거나 추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로 지금 교수단체 대표가 신뢰가 매우 지금 손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안을 들어주는 대신에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당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동률을 최소로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요. 그런 쪽으로 뭐 논의가 좀 있는 건가요? 물밑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된 그 제안조차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선거제 관련 주장은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270석에 그냥 비례대표 없애자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선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정한 그 비례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수를 가져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당, 그러니까 여러 그 사회적 약자, 그게 뭐 우파 정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예. 소수자를 대변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서 녹색당도 들어 그 의회에 진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녹색당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을 좀 다양화하자. 이게 선거제 개혁의 연동형 그 비례제도 도입의 핵심인데 예.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수처를 줄 테니 선거제를 뭐 원점으로 돌리자는 식의 그런 식의 발상은 이미 너무 지나왔고요. 그렇게 거대 양 정당이 꼼수식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그 도리어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까지 그러면 뭐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되면 4+1 협의체에서 나온 단일안으로 표결에 붙이겠다. 그러면 4+1 네. 협의체의 단일안은 나왔는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아직 완전히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네, 완전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시간을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쟁점은 분명하고요. 어디 그 시간을 아직까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본회의 예정돼 있으니까 예, 예.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합의안을 만들면 되는데 그 대강의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아주 그 쟁점이 지금 좁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4+1 협의 내에서 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틀은 합의가 됐어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다 공감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렇죠.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걸리는 부분이 비례대표 50석 중에 절반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을 하자라는 측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 다 사라진다라는 뭐 정의당의 주장과 이런 게 엇갈리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조정이 될까요? 네. 뭐 아마 그 어려운 쟁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이번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제로 아까 말씀한 대로 50석을 25석과 25석으로 캡을 씌우는 것만으로 해도 소수야당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저는 가급적 개혁 정신에 맞춰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오늘 오전 중에 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협상 들어가신 분들한테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아마 그 시한이 촉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늘 합의안을 못 만들면, 예. 전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물밑으로 얘기는 돼 있대요. 이 연동형 비율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전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대표로 나가신 분들 외에도 예. 당대표급이나 여러 차원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될 거다. 적어도 4+1 협의체에서 네. 단일화는 나올 거다.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오전 중이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열리면 4+1의 합의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 2시에 안 열릴 수도 있습니까? 그 미뤄질 수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항상 국회의 본회의 일정이 꼭 제대로 열리는 경우가 쉽지 않고 특히 지금 같은 예. 그 전국 상황이 불안정할 때에는 예, 예. 시간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대기조를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의원 대기조를 편성해서 본회의장을 지킬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이건?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오던데. 의원 대기. 본회의장을 지킬, 지금 현재 저희가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상황 확인하지요. 홍익표 네. 대변인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